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SG&N의 위석훈입니다. 오늘 오밤에도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 뵙지 않나요? 저희 수현 씨는 네. 그때 라디오 할 때 한번 뵀었고 찬혁 씨 제가 처음 TV로 봐왔죠. 찬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오.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고 음악을 너무 잘하잖아요. 예. 지금 현 시점 정말 최고의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기분 좋아요? 어때요? 예. 그래서 또요? 또 하려면 많이 나와요. 아, 계속 진짜요? 나오죠. 네, 뭉퉁그려서 하나로.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다. 아, 진짜로. 네, 네, 네. 그리고 되게 최근에 유튜브가 대박이 났어요.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만에 구독자가 약 벌써 50만 명이 되고요. 누적 조회수가 7억 6천만 회.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유튜버로서 비결이 뭔가요? 맞아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저는 눈을 많이 봐요. 아. 다가갈 때 그럼 멀리서 네. 보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괜찮겠냐고 약간 눈으로 보내요 신호를. 그러면 그녀들이 아니면 그가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와 정말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요즘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방송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재밌고 재미없는지도 감을 다 잡으시고 본인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좀 열려 계셨어요. 지금 두 분이 객석으로 내려가셔서 즉흥 인터뷰를 오빠가 해볼까요? 네. 그럼 뭐라도 여기 앉아있으면 뭐라도 해봐야죠. 네. 근데 일단 주제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 예, 예. 선배 이번 신곡 제목이 뭐였죠? 그쵸. 사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쵸. 유튜브 홍보하러 나왔겠어요 제가. 예. 그 방송일 기준으로 3일 뒤죠. 16일 날 네. 제가 이제 신곡이 나와요. 향기라는 곡입니다. 네. 향기. 우리 이제 준비해서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입술 좀 바르시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이렇게 살짝 두드리시고 혹시나 눈을 마주쳤는데 괜찮다 이러면 흔쾌히 받아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피하시네요. 네. 알겠어. 이렇게 슬 지나다니다가 눈을 엄청 쳐다보시는데요? 아, 아닌가요? 이거 봐. 왔다. 끄덕했어요. 여러분 재능 보셨죠? 네, 그냥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인터뷰 살짝 나눠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적극적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해요, 마이크 제 거예요. 네. 아니 오늘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 학교 선배랑 같이 왔습니다. 학교 선배? 학교 선배랑 여기를 장시간 대기하면서 앞자리를 맡았다? 이게 절스트 그냥 네, 학교 선후배일지에 대해서 한번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 그 저는 오늘 근무를 했고 예. 이제 학교 선배가 예, 휴무였는데 예. 아, 혼자 와서? 혼자서 먼저 예.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저 어제 11시 반쯤 어제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요. 텐트 치고 주무셨어요? 학교 그냥 학교 선배님이세요?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남자친구 아니고 네. 학교 선배. 오케이 다 이제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은 네. 그렇지 뭐. 네, 처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아니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주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향기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둘이 연인이 됐어. 만약에 연인이 됐어. 아니 너무 좋아하지 마. 아니 너도 어지간히 좋아해. 자존심이 있지. 자 연인이 됐어. 아무리 내 연인이지만 난 이 향은 좀 못 참겠다. 약간 후추 향, 스파이시한 향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네, 향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있어요. 그 스파이시 향이라고 좀 마니악한데. 그럼 우리 선배님은 후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와! 천생 연분이네. 누가? 우리 약속해요. 누가 봐도 남자가 좋아하는 거라고 티내지 않기로 해요. 우리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시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죠. 오늘 미안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미안해 비밀로 하기로 했어. 잘하시네. 이거 그 후배한텐 어떤 향이나요? 잠깐만 너무 심했나? 지금 약간 그랬나? 나 너무 좋아해. 아니 왜냐면 지금
장시간 네. 장시간 대기를 같이 하면서 네. 어떤 향이 나는구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인지할 만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향이 나요? 후배한테. 아, 저스트 후배니까. 뭐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질리지 않는 향이 납니다. 뭐라고요? 질리지 않는 향. 질리지 않는 향이요? 어? 아, 야. 질리지 않는 향? 기대 이상이다. 아. 야, 진짜 봤죠? 이렇게 하나씩 걸린다니까? 아, 이거 기대 이상이 걸리는구나. 걸려요. 지금 여기서도 쇼츠를 한 10개 뽑을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질리지 않는 향이 난다. 아. 오늘 이 무대에 사실 저는 춤을 준비를 했어요. 네. 했는데 맞습니다. 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제 노래 제목이라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아... 춤은 춤이고 예. 향기 향기 아시겠죠? 전 가수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신 춤을 예. 추시고 그 예. 동영상이 끝나기 전에 향기라고 외치시는 건 어떨까요? 아,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희가 외쳐드릴게요.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가장 핫한 요즘 챌린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춤 준비하셨어요? 그 NCT U의 백이진스라고. 어깨를 장난 아니게 쓰는 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유재인간이 추는 유재댄스 여러분 이석훈 선배님의 신곡 향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예. Let's go! 쌓아두고 활활
고맙습니다.